안녕하세요. 식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청명한 가을 날인데요. 비가 왔었어요. 비가 소나기처럼 와서 제가 오늘은 가을이고 하니까 이렇게 시심이 발동을 해서 시를 몇 편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써놓았던 글들과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래전에 비 오는 날은 내가 무슨 글을 썼을까, 무슨 시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오래전에 폴 베를렌의 시를 읽으면서 생각나서 쓴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날이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거나 이제 바람이,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책을 읽고 싶거나 시를 읽고 싶거나 글을 쓰고 싶어질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시를 썼구나, 이런 글을 썼구나 하는 거를 한번 봐주시라고 제가 오늘은 제가 쓴 가을비를 일단 읽어드리고 잠깐 폴 베를렌 얘기를 또 잠깐 해드릴게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가을비 푸시기 흐린 듯한 얼굴의 아침 하늘은 나를 내려다보며 높여둡니다. 금세 뚝뚝 눈물을 떨어뜨린다. 할 말이 뭐가 있는가. 비가 내린다. 가을비는 왠지 쓸쓸하고 춥다. 물든 나뭇잎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대지 위에 누워 이리저리 구름이 낙엽들리고 마치 토닥이는 엄마 손처럼 투둑투둑 떨어집니다. 인생으로 치는 중년이 되죠. 가을. 삶을 지그시 여물게 하고 주렁주렁 열매 맺듯 이것저것 담아둔 추억 가득한 날. 곶감 빼먹듯 두었던 시간이 하나하나 꺼내어들고 시간 여행을 하듯 날아다닌다. 봄으로, 여름으로, 그리고 가을. 가을비 내리는 창가에 서는 꽃 피던 춘사물의 설렘을 얼굴도 피고 열정 어린 8월에 당한 햇살을 받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이제 서서히 겨울로 가는 이 길목에 서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주어도 주어도 모자라는 사랑을 양쪽 외투 주머니에 가득 넣고 나를 스치는 모든 인연들에게 한씩 한 줌씩 나누어주고 싶어지기도 한다. 나를 위해 준 사랑의 손길을 위해 따뜻한 감사의 실로 찬 장갑으로 배품의 손길을 덮여주고 싶다. 가을비는 한 두 입 남아있는 빈 나무를 지나 한눈 지그시 감고 젖은 대지 위에 가만히 가만히 내려앉는다. 내 인생의 어느 역 외로운 가을비 같은 사연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기꺼이 내려 그를 위로하리라. 네, 제가 쓴 글이 아마 제가 보니까 한 2019년도쯤에 쓴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시를 읽으면 그 시를 읽고 나서의 그 소감 글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시인은 이런 식으로 시를 썼는데 나는 어떻게 쓸까 하면서 이렇게 끄적여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건 하나인데 폴 베를렌의 시가 있을 때 그거를 제가 읽고 쓴 건데 그 시를 먼저 쓰고 아마 폴 베를렌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폴 베를렌의 그때 당시 제가 읽었던 시가 아마 내 마음에 눈물 내린다. 이게 아마 베를렌이 썼던 이게 이제 아르투르 랭보에게 쓴 편지 같아요. 거리에 비가 내리듯 내 마음에 눈물 내린다. 가슴속에 스며드는 이 설렘은 무엇일까.
대지에도 지붕에도 내리는 빗소리의 부드러움, 답답한 마음에 아, 이비 내리는 노랫소리, 울적한 이 마음에 까닭도 없이 눈물 내린다. 웬일인가? 원한도 없는데 이 이유 없는 크나큰 슬픔은 무엇인가? 이것은 진정 까닭을 모르는 가장 괴로운 고통. 사람도 없고 증오도 없는데 내 마음 한없이 괴로워라. 왠지 그때인지 모르지만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린 시를 쓴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알길 앵보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리고 이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마 비 내리는 날 회상을 한것 같아요. 아르투르 앵보와 이 베를린의 사랑은 많은 그 문학인들이나 이미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스토리일 거예요. 아르투르 앵보는 청소년일 때이 베를린이 이미 한 27, 그러니까 베를린이 1844년대 태어나서 아마 그때가 1870년이니까 아마 27살이죠. 그때 당시에 이미 그 문단에 많이 이름이 날려 있었고, 랭보는 청소년인데 자기가 쓴 시를 베를린한테 보내요. 왜냐면 베를린이 유명한 시인이니까 자기의 시를 이제 평가받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와 함께 자기의 시를 보내고, 이제 두 번째 편지까지 보냈는데, 베를린은 랭보의 시를 받고 이렇게 가슴으로 감동을 받아요. 아, 이 시를 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로 시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 랭보가 쓴 거를. 그래서 이제 랭보의 시를 받자마자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요. 파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미 베를린은 결혼을 하고 있었고,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한몇주 하는데, 아무래도 손님이 왔는데 결혼한 부인하고 가족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삐걱삐걱 와이프하고도 싸우고 이제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베를린의 마음속에는 이제 랭보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싹트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의 종류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랑이 싹트고, 또 그때 마침 이제 그 와이프 마틸드인가 하는 그 여인은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해에 이제 아이를 낳지만, 또이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소원해져 있고, 또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까 폭언이나 폭력을 좀 행사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폭력을 가하는 바람에 이제 와이프는 이제 이혼 신청 같은 걸 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를 받아서 이제 베를린은 랭보와 함께 떠나요. 어디 영국으로, 벨지움으로 이렇게 여행으로 다니면서 동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를 논하고 시를 쓰고 하지만, 그때 당시 랭보는 뭐 청소년이니까 또 수입원이었고, 또 시골 농촌 출신이니까 시골 특별하게 밥벌이를 안 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베를린의 후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베를린은 그때 당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둘이 생활을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닥치면 어느 커플이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도 아마 그런 때문에 이제 막 자주 다투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이제 둘은 또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되지만 이제 부인한테 아들도 있고 하니까 또 돌아가요. 돌아가지만 이제 마음에는 아직도 랭보에 대한 그 사랑, 또 랭보도 또 베를린이 도움이 없으니까 뭔가가 불완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어떻게 하다가 둘이 또 만나지만 또 다퉈요. 어떤 상황으로. 왜냐면 이제 72년도에 같이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헤어졌다 만나면서 또 어느 순간에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베를린의 어머니까지 계시는 상황에서 뭐 헤어지니 뭐 만나니 뭐 이러다가, 그때 마침 또 베를린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태라고 가지고 있던 총으로 랭보를 이렇게 쏴요. 그래서 왼쪽 손목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베를린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 살인 미수잖아요. 총을 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둘은 떨어져 지내면서 이제 이런 둘 사이가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랭보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시를 쓰고 나서는, 랭보도 보면 이게 보헤미안 기질이 있어요. 그 랭보의 시를 보면 나의 방랑 생활 뭐 이러던 정도로
떠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길에서 이 시어를 짚고 뭐 이럴 정도로 대원에서 아마 시를 구상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랭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그 이후에 시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상대로 이제 더 이상 하진 않고 젊은 나이에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 베를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는 이제 캐톨릭으로 이렇게 귀화를 해서 이제 종교인으로서 또 예술가로서 그림도 그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랭보를 찾아가서 이제 그 캐톨릭 그 종교로 떠도는 생활, 타락한 생활을 정리하라고 또 이렇게 설득도 하지만 랭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이 베를린과의 관계를 또 얘가 뭐 총속을 하는 것 때문에 둘의 관계가 있다는 이제 얘기를 이 시를 읽으면서, 근데 시인들이나 이런 예술가들이 보면 기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동성연애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이분들도 보니까 베를렌드 얍상트라는 그 싸구려 술인가요? 학생이 즐겨 마셨다고 그러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으로 두 사람이 꼽히는 정도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마도 이 작품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사생활보다는 그분들의 작품들을 더 이렇게 높이 사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도 그런 걸 좋아하는 거니까. 또 한 일화로는 그때 당시 보르레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또 이미 정평이 나 있었던 시인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를레도 그 시가 약간 이렇게 좀 왜곡되고 조금 퇴폐적이다 해서 시단에서 별로 안 좋아할 때, 이 보를레도 베를렌하고 랭보를 막 찬양하는 글을 썼다 그래요. 그렇지만 베를렌은 이미 그때 명성이 돼서 뭐 시의 왕자 막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을 당시고, 특히 또 랭보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보헤미안 기술의 뭐 시인의 왕자라고 했던 곡을 베를렌에 비해서 이 사람은 떠다닌다, 돌아다닌다 해서 뭐 바람꽃이 뭐 이런 별명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악의 꽃의 그 보글레르가 들어가니까 뭐 찬양하는 곡을 써도 베를렌은 잘 나갈 때니까 이게 막 좀 귀찮아하고 뭐 이랬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절주절 두서없이 또 얘기를 하는데, 가을이고 하니까 이렇게 화사한 가을, 청명한 가을 아래나 비 오는 가을 그 창가에 서서 이런 뭐 시를 읽는다든가 릴케의 뭐 시몽을 뭐 읊는다든가 보를레르 베를렌의 이런 아니면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거를 읽는 가을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은 비가 아까 막 내리길래 무슨 주제로 오늘을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가을이 되니까 이제 그 랭보도 생각이 나고, 제가 랭보를 이상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랭보의 시를 그 바람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고, 그 두 사람의 영화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토탈 이클립스라고 하나요? 그런 영화라는데 그게 아마 그 두 그 관계를 아마 설명한 이클립스라는 걸 이렇게 해와 달이 딱 맞춰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나오면 달이 안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둘이 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뭐 이야기를 하느라고 제목을 아마 그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을비, 랭보, 베를렌, 그러다가 또 보를레르까지 나왔네요. 보를레르의 악의 꽃은 유명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저도 읽어드릴게요. 제가 써놓은 것들에 관계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연관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뭐 랭보, 자꾸 저는 좋아하니까 랭보만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제 글을 썼을 때는 베를렌의 시를 읽으면서 썼던 글이라 이제 베를렌이 나온 김에 베를렌에 대해서 약간 뭐 감춰진 비화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또 모르는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뭐 댓글로 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이제 이런
채널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는 많은 분들이 문학에 대한 채널은 보니까요. 이미 유명한 책,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북튜버들도 많고, 또 리뷰를 해주시는 분도 많고 한데, 저는, 많은 것들을 피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보니까 제가 쓴 글밖에 저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너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글들을 들으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미국의 한 귀퉁이에 조지아 귀퉁이에 사는 어떤 주부 엄마 두 아이의 엄마 한 남편의 아내인 이런 나이든 여자는 어떤 글을 쓸까 뭐 이런 것도 또 들어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가을비에 대한 주제, 네덜란 또 랭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가을 많이 만끽하시고요. 좋은 일만 하루 가득하시고 이제 좋은 하루가 이렇게 연결되시고 제가 읽어드린 것들이나 제 내용이 재밌거나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뭐 알림 설정을 하면 제가 뉴 이렇게 컨텐츠 올라갈 때마다 아마 알림이 가나봐요. 그거 떼주시면 더 좋고요. 아직까지 구독자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이 이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보시기는 하지만 보실 수도 없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구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거나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또 도와주시고요. 또 부족하더라도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 뒤에서 힘써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쉽지만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